아이들은 잘 키워놨어요. 야무지게 자기 독립 잘할 수 있고 내거 찾아서 잘갈 아이들. 잘 키워놨네. 엄마 뿌듯하겠는데? 내가 마치 보상받을 것 같아 이 아이들로. 내가 힘든 거, 내가 겪은 거 풍파 다 겪고 왔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보상해 주는 거나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될 것만큼 잘 키웠어. 맞아요. 고생했어. 애 키워내느라고 혼자서. 그래도 항상 미안하죠. 그지 미안하지. 항상 미안해요. 그지 투정 한번 안 부리고 아이들이 맞아요. 마치 내가 엄마를 도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둘다 똑같이 엄마가 힘들면 안돼 이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컸어. 엄마 잘 키웠어. 아이들한테 고맙다 생각하고 아이들이 근데 그걸 전혀 엄마 뭐라 그러지?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얘네들도 뿌듯해. 엄마가 그래도 다 지켜주고, 엄마가 혼자서 키워주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 다행이네요. 아이, 잘 알아. 아이들이 생각이 깊어요. 철이 없, 아이, 아이들은 원래 철이 없어요. 없는데, 원래 그래서는 해맑아야지. 철이 없는 거잖아. 근데 엄마 진짜 잘 키웠어요. 엄마 상 받는 거야. 그래도 맨날 이렇게 자꾸 미안해요, 애들한테. 미안하지? 더 못해준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가 더 악착같이 살할 수밖에 없었어, 애들 때문에. 딴데안 보고. 그리고 이제는 좀 풍파 다 겪고 나고 젊은 나이야 그래도 너무 이른 나이에 엄마가 풍파를 겪었어. 젊은 나이에 내가 마치 내가 이런 삶을 굳이 왜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엄마 풍파 많이 겪었어. 맞아. 고생했어. 엄청 고생했어. 힘들어, 진짜.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왜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엄마가 너무 고되게 살았고 엄마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 딱 눈만 봐도 엄마 눈에 눈물이 많아. 그래요? 많아. 아이들 잘 키웠어요. 야무지게. 아이들이 대책 없이 착하면 너무 걱정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야무져. 맞아. 엄마 진짜. 닮아서 깍쟁이고, 둘다 그래. 엄마 야무딱쟁. 닮아서 야무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해. 맞아. 아이들이 둘 다.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 활발하고 쾌활하고 긍정적이야. 엄마 혼자 키웠는데 엄마는 걱정이 많은데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아. 엄마 걱정을 이거는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리고 엄마를 위로해. 저는 솔직히 우리 이제 큰딸이 이제 이혼하라고 해서 제가 했거든요. 잘했어요.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러면서 잘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5년 됐어요. 네. 헤어진 지.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큰딸이 그때 하지 말라 했으면 정말 죽었어. 안 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또 하고 나니까 또그 나름대로 또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막 사는 게 맞아요. 막 가장 힘들죠. 그 금전적으로도 혼자서 하려면. 힘들고 막 애들한테 자꾸 또 미안하고 막 이게 여러 가지 막 그렇게 또더 힘든 거야. 이거 차라리 그냥 참고 살걸 그랬나 막이 생각도 들고 근데 근데 아이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엄마.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랑 있다가 저한테 온지 얼마 안 됐어요. 한 5개월 정도 네네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 아빠가 재혼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오고 싶다 해서 와라 그래도 이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요새 얘가 이제 또 사춘기가 오니까 약간 조금 이제 막 이렇게 사고 아니 그냥 사고 그냥 그런 거를 치는 거예요. 뭐 다른 애들처럼 막 심하게 하진 않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얘가 잘못될까 봐 여자애고 막 당연하지. 그러니까 막 요새 막 요새 걔 때문에 막 그런 거에 막 곤두서 있거든요. 매일 내가 확인하고. 이제 아니야, 엄마. 아닌데 잠깐 그러고 나서 그 뭔가 아이도 이 시기에 사춘기가 오면서 생각이라는 게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엄마랑 떨어져 있다가 또 엄마랑 같이 사는 아빠를 자기가 버렸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요거 잠깐 지나면 여러 때는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그래요? 내가 어디 가려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한 18 지나면서 19 들어가면서 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거 잠깐만 엄마가 잘 이해해주고 안아주면 또 지금 그러고 하고 있어요. 막 제가 학교 가서 막 잘못했다고 하면서 선생님들한테도 막 미안해요, 죄송해요, 안 그랬는데 잘 케어할게요. 그러면서도 막 혼내지 않고 너 이거 잠깐 한때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잘 살려면은 네 진로 문제부터 잘 해야지 되지 않겠냐 하면서 요거 잠깐일 것 같아. 그래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잠깐 오는 또 근심인 거지. 그러면은 정말. 근심인 거지. 그간에 속안 썩었으니까 속 썩이는 거고, 이 아이는 잠깐 그러는 거고,
그러는 거라서 크게 아이들이 잘 키워서 이렇게 갈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잠깐 속삭이는 애들 있어. 그러면 정말 정말 잠깐 그럴 것 같아. 다행이야. 아, 근데 요새 애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막 그거는 갑자기 맞아. 잘못될까 봐막 되게 지금 늘 걱정. 불안하지? 매일 불안해. 늘. 매일 내가 이제 학교 끝날 때면 딱그 시간 맞춰 전화해요, 저는. 그리고 올 때는 안 오면 계속 전화하는 거야. 왜안 오니? 누구랑 있니? 뭐 하니? 막 이제 그게 지금 요새 그게 최고야. 제가 맞아, 쟤한테 지금 맞아요. 잘못될까 봐막 여자애가 또막 그러니까 요새. 잠깐 그럴 것 같아. 그래, 그럼 잠깐. 다행이고. 그럼 아이의 성향상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빠져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사람을 성향 좋아요. 좋아하고, 우리 둘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울리다 보면 늦어지고, 또 어울리다 보면 같이 악인계돼버리고 뭐 이러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걸좀 겪어야 또 일찍 철들지 않을까 싶고. 성향의 첫애와 같은 아이로 보이거든요, 저는. 다르게 보이진 않아. 그렇구나. 같은 아이로 보이는데, 이 행동의 어떤 결과물이 좀 달라. 아이가. 결과물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의 성향은 같아. 둘다 같은데, 결과물이 다르다라는 건, 좀 어느 정도 이 아이는 잠깐 요거를 보이고 지나갈 것 같거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다행이고. 아니,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잘 키웠지. 지금 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는 가게를 자꾸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학교 안 들어가고? 대학 안 갔어요. 안 가고 스타벅스에서 조금 한 1년, 2년인가 다니다가 얼굴 고친다고 이제 쉬었어요. 쉬고 지금 한 반년 쉬었나?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그것도 요새 막 고민되니까 며칠 전에 자꾸 얘기했거든요. 이제 22인데 좀 어디 반듯한 직장 다녀서 좀 이제 돈이라도 조금 모아서 더좀 생활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 지도 이제 불안한 거 이제. 그래서 엄마 나는 가게 하고 싶은데 해서 엄마 조금만 더 알바 같은 걸 조금만 더 하라 그럴게요. 알바? 주말 알바는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알바를 한 1년만 좀더 해볼게. 엄마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아. 그래요? 나는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래도 늦지 않을까? 엄마 있잖아. 엄마는 이런 무당집 다니면서 좀 빌어가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가 풍파 다 겪고 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또 이런 뭐든 고민거리가 생기고 끊임이 없어, 엄마는. 항상 이거 일처리해 놓으면 다른 일처리가 또 생기고 또 이거 끝내놓으면 또 일처리가 또 생기고 엄마 그러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좀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요? 영향을 좀 받고 그러다 엄마는 엄마가 좀 그런 거를 나는 겪었지만 아이들은 좀덜 겪게 하시려면 다니시면서 아이들을 좀그 보살핌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엄마한테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아이도 큰 아이도 그 자리를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조금 더 1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은 워낙에 성향이 괜찮아. 잘 키워놨어. 근데 지금 어쨌거나 자리를 변동을 하면서 이게 안정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이럴 상황에는 엄마가 좀 다니시면서 아이를 위해서 촛불 발언이라도 아이들 잘 마음 잡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좀 올려놓으면 엄마가 조금 더 한시름 놓지 않을까? 왜냐면 자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맞아요. 계속 걱정되잖아. 맞아요, 진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좀 해놔야 엄마가 조금 한시름 더 놓을 수 있어.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엄마는 남자만 안 만나면 돼. 그래요? 그렇네. 아, 그냥 뭐 마음을 한 번에 줘서 문제인 거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근데 전 되게 잘하긴 잘하는데 금전적으로는 조금 그럼 안 그것만 되는 보고 만나, 그래. 그냥 그냥. 나 그냥 왜냐면 그전애 아빠한테 못 받았던 그 사랑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정말 저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재정적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심적으로라도 그냥 내가 뭐 힘들면 다막 그냥 그런 쪽으로는 정말 그래요. 그 마음으로 만나요. 뭐, 그런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이거는 하지 아니 그건 마세요. 아니고 이제 가끔 이렇게 진짜 감동받을 때도 있어. 내가 저렇게 한못 번도 받아봤으니까. 한 번도 진짜 이렇게 하 근데 그걸 변함없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맨날 미안해하고 자기가 좀 이제 직장인이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돈이 많으면 막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마음의 위로만 되면 엄마가 엄마 돈 벌어서 엄마가 써. 그런 거 있어.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 그렇지? 금전 관계 남녀가 금전이 엮이는 순간 주종 관계가 돼요. 아, 딱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냥 마음 쪽으로 주면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이거는 현명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고, 풍파 다 겪고 이제는 뭐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럼 지금 저 가게 하는 거는 그냥 계속 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그 엄마는 원래 자수성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움 못 받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도 나 혼자 일어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독립한 남편한테도 그래서 독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잘 읽어 나실 나가게 있을 거야. 잘 읽어 나가실 거고 원래 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이 성향이 인덕이 원래 없어요.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나를 도운 사람은 없는 게 인덕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 능력치로 이제 일어섰으니까 하나씩 조금씩 그리고 원래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크게 한탕으로 할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벌어서 읽어나가실 거야. 그래서 그런 위험을 안고 뭔가 벌리지 않으니까 위험한 상황에 닥치지 않겠지? 제가 진짜 올 봄까지는 정말 금전적으로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봄 한 여름쯤 되니까 조금씩 이제 많이는 아니고 아직 한번 진짜 뭐 짓거리만큼씩 아직 이만큼씩 맨날 통장에 마이너스 써있는데 그래도 통장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막 뭐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뭐 10만 원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뿌듯한 거 같아요. 제가 돈 때문에도 막 죽으려고도 했었으니까. 그 풍파 다 겪고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나는. 온갖 풍파 다 겪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오는 거야. 그때는 또 죽을 것 같아서 더 다니기는 다녔겠지. 진짜 힘들었죠. 진짜. 그럼, 고생 많았어. 진짜. 진짜 막 죽으려고도 몇 번이나 그랬어. 근데 이제 아이들이 또 보상해줄 거야. 기다려, 조금만. 그래요? 정말로. 그 내가 맨날 그래, 애들이. 엄마, 내가, 엄마,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자기네들이 다 똥을 좀 다 갈아해줘, 기저귀 갈아줄게, 걱정하지 마, 막 이래요. 야, 니네 시집가 그러면은, 네 신랑이랑 애들도 보여서 엄마 병들으면 죽어야지, 했더니 왜 죽냐고. 막, 그런 얘기 하면, 아, 이것들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막. 근데 잘 깨어놓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뿌듯해도 될 것 같아. 뿌듯받을 것 같아. 큰애가 지금 이제 성인이 잘 키워놨는데 성인이 됐는데 저렇게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또 얘 직장 들어가 봐라. 저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엄마 이제 계속 자식은 끊임없이 계속 나한테 고민을 안겨줘요. 그리고 작은 애 같은 경우도 이제 지가 이제 저한테 이제 돈 갖다 쓰는 거 싫으니까 주말마다 나와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용돈 벌어 지가 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큰애도 이제. 이제 주말 알바만 하고 있잖아요, 얘도.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충격을 받았는데 어저께 또 가게 와가지고 막 일거리를 막 찾는 거야. 그래서 아니 굳이 없으면 노력하지 말고. 근데 엄마는 그냥 그게 걱정이 돼서 이제 너가 22인데 주말 알바만 하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시집갈 때 되고 그러면은 돈 한 푼 없고 그렇다고 엄마 능력에 대해서 너를 도와줄 순 없는데 조금이라도 뭐 하나 해야 되냐 그 얘기니까는 괜히 그렇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그 얘기하니까 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래서 막 어저께 어떻게 그걸 또 찾는 거야 해서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미안한 거야 또 막 아 좀 더 쉬게 그냥 둘 걸 그랬나 내가 또 그 생각도 알바 1년만 조금 그럴까요? 더 시켜 엄마 1년만 더 시키고 둘째 아이는 19 돼야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때까지 버려둬라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근데 너무 많은 참견을 하면 더 엇나갈 수도 있어. 그럴까요? 그럼. 그러니까는 걱정돼서 그래. 너가 그쵸. 나한테 소중해서 걱정돼서 그래. 엄마라는 게 자식을 원래 걱정하게 돼 있어. 그쵸. 그게 내 몫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스러우면 얘기해줘. 엄마가 조금만 덜 할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친구랑 놀고 싶은 나이 맞아. 근데 놀아도 엄마 생각 조금만 해줘. 너가 잘못되면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한테 와서 잘못됐다 소리 그쵸.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그럼 알아들을 아이고 그리고 잘 따라줄 아이라서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작은 딸 같은 지금 부사관과를 갔어요. 여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19 되면 이 아이가 뭔가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해. 그래. 그러니까는 기다려 엄마. 9년 냅둘까요?
그 광탄에 있는 거? 아니 저기 적성에. 그러니까는 광탄에도 있고 적성에도 아~ 있어요. 근데 이제 광탄은 성적이 조금 안 되니까 적성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처음에 제가 간호학과를 가라 그랬어요.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막 그래서 되게 잘 어울 것 같은 거 해주고 엄마 닮았으면 둘 다 이쁜 거 같아. 간호학과 간다 했더니 자기는 여군이 돼야겠대. 그런데 그래서 할 거니까 19 돼야 마음 먹고 본격적으로 그래. 뛰어들 거니까 18에서 이제 19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 마음 먹고 엄마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됐어야겠네요. 잠깐이야. 그래도 제가 신경 안 써도 둘이 잘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러잖아. 얘네들이 보상해준다니까. 엄마 풍파 맞은 거 보호막이 됐어 아이들한테. 다행이다. 아프지만 않고 막 잘만 크면. 엄마 걱정해. 그러지. 맞아. 엄마 건강 애들 걱정. 제가 이제 가끔 아프다 그러면 막 애들이 큰애 같은 경우는 병원 가야지 막 그러면 난리가 나 진짜. 아프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걱정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다니세요 엄마. 그럴까요? 다니셔야 제가 엄마 이제, 하는 일도 아이들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갔거든요. 그래요. 일산 쪽으로도 저기 가고 막 했는데 이제 한 군데 정해놓고 꾸준히 그러니까. 나를 내 가족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세요. 그래야 엄마가 말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하는 일이 조금 더 하는 일에 좀 방해가 없게 그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초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언을 좀 하셔야 돼. 그래야 좀 왜냐면 엄마는 풍파 이미 다 맞았어. 다 맞고 이제 살만해. 근데 이제 아이들이 걱정인 것 뿐이야. 맞아요. 애들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근심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하고 사세요. 이제 엄마 아이들이 엄마처럼 맨몸으로 풍파 맞는 거 너무 싫잖아. 아 진짜 싫어요. 끔찍해요. 살아가면서 풍파는 누구나 다 맞아요. 근데 그걸 타격감이 100이냐 70이냐 50이냐 차이 다르지. 그치. 근데 엄마는 100% 다 맞고 왔어. 금전이고 인간이고 뭐고 다. 근데 아이들은 좀 덜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엄마가 바람막이 했었어도 보호막이 되었어도 맞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좀 해놓고 가는 게 방법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게는 계속. 꾸준히. 한 3년만 하고 싶은데 너무 지겨워요. 꾸준히 하세요. 그래요?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좋다니까 좋네요. 저 솔직히 이런 데 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 들은 거 처음이에요. 아니야, 풍파를 실례님이 그래. 너 풍파 다 맞고 왔어. 진짜. 풍파 다 맞고 이제 살만해졌어. 야, 넌 남자만 이제 안 만나면 돼. 근데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썩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 마음 변함없이 한결 같아요. 한결 같아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사람이랑 사는데 정들면 이게 또 10년이 돼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또 요 애들도 이제 다 크면은 또 이제 같이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끔 문득 들어요. 이 사람이랑 정말 같이 살면 맞아.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다 자리 잡고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그쵸.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래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괜찮을까요? 전남만 가는 아직 시간이 멀었어. 아이들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멀었으니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